고양시 덕이동에서 발생한 폐차장 화재 진화 작업이 나흘 만에 완료됐습니다. 소방당국은 이번 진화 작업에 장비 93대와 인력 375명이 투입돼 28일 오전 7시 40분쯤 완전히 불이 꺼졌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 25일 화재가 난 지 5시간 만에 큰 불은 잡혔지만 잔불을 끄는 데 60여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. 일산 서부경찰서는 차량 절단용 산소 용접시 방화포를 깔지 않아 바닥에 폐유해 불꽃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관련해 용접 작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업주 등을 조사 중입니다.